다음 주제는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잘 볼 텐데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한 주제예요. 그리고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주제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기초 단계잖아요. 기초 단계에서 이걸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고 개괄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만 감만 잡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사실 다 이해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 파이프라인에 지금 오늘 이번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주 깊은 부분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그냥 다 듣고 다 이해를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개괄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파일을 여러 번 불러왔었죠, 그죠? 불러왔는데 보시면은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자주 등장을 했었어요. 어디 등장했었나요? 막상 찾으니까 안 보이네. 여기 있네. 엔드포인트 찾고 있잖아요. 헬로 웹의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파일이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건지 이 파이프라인즈 부분에서 한번 볼 텐데 그 파일은 밑에 여기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파일이 여기 있어요. 헬로 웹점 엔드포인트입니다. 들어가서 먼저 소켓이라는 게 있어요. 소켓이 무엇인지 그리고 플럭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에서 at from 뭐 hello 지금 이게 우리 어플리케이션 이름이죠.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다음에 코드 리로딩 해서 이런 뭔가가 있습니다. 피닉스 라이브 리로드 코드 리로드가 있고 그리고 플럭 리퀘스트 아이디 뭐 텔리메트리라는 것도 있고 플럭 팔스도 있고 메서드 오블라이드 플럭 헤드, 플럭 세션, 플럭 라우터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웹 브라우저에 어떤 리퀘스트 웹 서버에게 웹 브라우저가 뭔가 리퀘스트를 던지게 되면 그 리퀘스트가 여기 맨 위에서부터 쭉 플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우리 엘릭서 시간에 공부했었죠. 플럭은 뭐예요? 플럭은 컨을 받아서 컨을 리턴하는 것이 플럭이에요. 그죠? 컨은 뭐예요? 컨은 플럭 컨이라고 하는 스트럭트죠. 우리 이 내용 많이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럭 컨이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웹 브라우저로부터 받아서 걔를 여기다 던져주는 거예요. 플럭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매크로입니다. 플럭 매크로. 그래서 얘는 어떤 일련의 펑션들이에요. 그 펑션들로 던져줘서 쭉 관통하고 그 결과값이 나오면은 또 여기 만약 그 코드 리로딩이 있으면 또 여기를 관통하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리고 또 리턴되는 값이 여기로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여기서 리턴된 값이 여기로 지나가고 쭉 지나가서 마지막에 헬로 웹 라우트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 라우트가 우리 지금까지 봤던 이 라우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소창에 유저를 넣었을 때 어떤 유저제에 관련되는 페이지가 우리 웹 브라우저에 딱 표시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것을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전처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프리프로세싱. 그죠? 그럼 여기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뭘 하길래 그렇게 이런 것 많은 걸 거쳐서 우리 웹페이지 라우트 마지막에 라우트로 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걸 거치느냐는 건데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파이프라인은 말 그대로 파이프입니다. 컨이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컨이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엔드포인트 플럭스 보시면은 방금 본 것처럼 플럭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플럭 스테이틱은 이제 스테이틱 에셋들을 불러 가져오는 거예요. 그 관련된 리퀘스트에 관련된 에셋은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SS, JS 등등 있죠. 스테이틱, 그래서 이미지 뭐 등등 있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코드 리로드, 그죠? 그러니까 코드 리로딩 관련되는 내용인데 코드 리로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것은 지금 바로 공부를 하지는 않을 거고 왜 이렇게 늦게 뜨나요? 이번 기초 과정 끝내고 그리고 책을 하나쯤 끝내고 난 뒤에 피닉스에 관련된 책을 끝내고 난 뒤에 여기서 쭉 보시면 피닉스에 관련된 공식 오피셜 문서들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한 바짝 더 들어가서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상당히 뭐 소켓이고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요 내용들을 나중에 중급 4년차 조금 책을 한두 책은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코드 릴로드가 있다. 뭐 리퀘스트 아이디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웹 브라우저로부터 리퀘스트 구이되면 고유한 아이디를 지정한다. 리퀘스트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하나씩 줘요. 16비트 아니죠. 128비트 해시값으로 해가지고 고유한 값들 하나. 리퀘스트마다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로그. 로그는 말 그대로 로그고 파스는 우리가 이전에도 좀 본 적 있죠. 4개 내지 5개의 단계를 거쳐서 웹 브라우저에 표시되어 있는 글자들을 읽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죠? 읽어드리는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있는 글을 서버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주는 것이 파스가 하는 글입니다. 이건 우리가 엘릭스 마지막 시간에 한번 살짝 좀 봤어요.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메서드 오블라이드 역시도 리퀘스트, HTML 리퀘스트는 put, fetch, delete, post, 그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리퀘스트를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메서드로서 매핑하는 겁니다. 그게 메서드 오블라이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헤드라든가 세션이라든가 등등 거쳐서 나중에 라우트로 인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세션이니 헤드니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다 설명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고급 과정에서 엘릭스 고급 과정에서 다룹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흐름만 좀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브라우저 API 파이프라인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라우트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프 스루 해서 브라우저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도 파이프 스루 브라우저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게 뭔가를 보니까 이게 파이프라인에서 브라우저라고 돼 있어요. 그죠? 또 파이프라인에서 API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프 스루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주소창을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봤던 엔드포인트에 있는 여기 이 과정들을 다 거칠 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라우트에 그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기 전에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단계도 거치란 말입니다. 그죠? 이 브라우저에 뭐가 지정되어 있나요? Accept, 뭐, Patch Session, Patch Flash, Protect from Forgery, Push Secure Browser Header 등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Forgery, 피싱 뭐 그런 해킹 관련되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 그죠? 혹은 뭐 Secure Browser Header를 어떻게 추가를 한다거나 보안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거나 등등이죠. 이게 보안과 관련된 것들과 뭐 Session, Patch Session 좀 전에 봤던 겁니다. 그리고 등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후처리라고도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라우트에서 어떤 주소창 헬로우라고 하는 주소창이 왔을 때 헬로 컨트롤러에 인덱스라고 하는 액션을 호출하기 전에 먼저 엔더포인트에 있는 요 플럭들을 다 거치고 그죠? 다 거치고 그러고 난 뒤에도 라우트에 있는 이러한 지정되어 있는 파이프 스루 해서 브라우저면은 브라우저 만 거치게 되고 만약에 브라우저와 API도 표시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파이프라인 API에 있는 이것도 거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파이프라인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요구하는 우리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는 리퀘스트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전 단계를 거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지정해서 관련되는 플러그예요. 다 플러그이니까 뭐예요? 컨을 받아서 컨을 리턴하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갔던 플러그 컨이죠. 컨이 리턴돼서 나오고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또 다른 컨에 대해서 만들어서 다음 플러그로 전달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컨의 내용이 수정되어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다 컨들이 흘러서 마지막 컨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컨을 얘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인덱스에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헬로우라고 하는 페이지만 볼 뿐이지만 보고 싶을 뿐이지만 그 리퀘스트는 사실상 수십 개의 컨들을 거쳐서 최종 컨이 인덱스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러의 인덱스 뭐 헬로우든 페이지든 이에 들어오면 받는 것이 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릭서의 웹사이트는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컨의 흐름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아, 물론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그리고 API 뭐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들인데 그건 방금 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파이프라인 API에서 지정하고 그리고 파이프 스루해서 브라우저 혹은 파이프 스루해서 API 자기가 원하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거치도록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 스코프마다 고유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주소를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어드민이다. AP가 아니고 어드민이라고 그러면 어드민이 거쳐야 될 추가적인 단계가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진짜 관리자인지 아닌지 뭐 확인하는 뭐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뭐 관리자 번호가 무엇인지 그죠? 그런 등등을 또 플러그로 추가를 해서 플러그를 구성해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나중에 우리가 고급 과정 앞으로 한 1년 정도 엘릭스를 더 공부한 다음에 다룰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공부할 내용을 예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흐름입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념을 잡았죠. 그리고 파이프 스루가 무엇인지도 개념 잡았죠.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하고 싶다. 브라우저라는 파이프라인도 있고 또 리뷰 책이라든가 아들 뭐 그레이트 스타프라든가 이런 등등의 브라우저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거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파이프 스루는 스코프별로 할당이 된다는 거 그 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파이프 라인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앞으로 1년 내에는 아니죠. 6개월 내에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마 6개월 좀 지나서 그런 파이프라인을 새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Creating new pipeline. 이건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리뷰 책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하나 만들었네요. Ensure authenticated users라고 하는 펑션이죠. 그러니까 플러그 펑션은 플러그는 펑션이거나 모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엘릭스 시간에 공부했었죠. 이러한 이름의 모듈이나 펑션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